안녕하세요. 코인선물연구소입니다. 코인선물거래 소개 영상에 앞서 제 동영상을 보고 가입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입만 하더라도 수수료 20% 할인과 더불어 치킨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소개 영상을 따라서 가입을 완료하고 나신 다음에 영상 본문에 있는 1대1 문의 링크를 통해 꼭 치킨 기프티콘을 소령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가입하는 방법 및 입금, 출금, 그리고 이제 선물거래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원가입입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신 후 화면에 나오는 이제 링크를 통해서 바이낸스 사이트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해야만 수수료 20%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링크를 통해 바이낸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신 후 밑에 있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이미 입력란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구글 이메일로 가입할 시 이제 밑에 있는 구글 이메일 연동 로그인이나 뭐 애플 연동 로그인 할시 할인 혜택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직접 수기로 입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넥스트를 눌러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바로 인증 코드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비밀번호는 8글자에서 30글자 이내로 생성을 하시고 한개 이상의 대문자와 그 다음에 한개 이상의 숫자를 포함하셔서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까지 입력을 모두 마치셨다면 아래 넥스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퍼럴 아이디를 입력하시라고 나오는데 지금 제 화면에는 이렇게 공란으로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본문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게 되시면은 여기 이제 레퍼럴 아이디가 저절로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와 같은 이제 화면에 레퍼럴 코드가 기입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나신 후에 링크가 완료됐다라고 체크가 되면은 여기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20% 할인이 된다라고 나왔죠. 그러면은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나신 후에 넥스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참고하실 게 해외 거래소 이제 특성상 스팸 메일함 또는 스팸 문자함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문자 또는 메일이 안 오는 분들은 이 부분 확인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기본적으로 가입은 다 끝났습니다. 정말로 쉽죠? 자, 여기서 가입만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입금 출금까지 하시려면 이제 신원 인증과 보안 인증을 해주셔야지 이제 완벽한 계정이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정말 쉽습니다. 일단 신원 인증은 PC로 하는 것보다 모바일로 하는 게 쉽고 빠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모바일로다가 넘어왔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으로다가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갤럭시를 사용하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낸스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갤럭시를 쓰기 때문에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상단에 이제 바이낸스를 검색을 하시면 여기 이제 바이낸스가 있죠. 설치를 하고 열기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저는 이제 그 방금 전에 이미 그 설치로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창이 안 뜨는데 여기서 이제 뭐 숙련자와 초보자 이 부분을 이제 선택하라는 부분이 뜹니다. 거기서 이제 밑에 있는 숙련자 모드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고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지금 화면과 같은 창이 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메일로 등록했었던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메일로 로그인을 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비밀번호까지 전부 다 입력을 하시고 여기 이제 이메일 인증 코드까지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보안 설정을 하라는 이런 팝업 창이 뜨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바로 신원 인증 창으로다가 이제 넘어오게 된 건데 컨티뉴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본인의 이름을 쓰는 건데 이제 레갈렉 그 썰네임은 여러분들의 성, 그 다음에 이제 기브네임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영어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셔널리티라고 해서 이제 컨츄리를 이제 입력을 하라고 뜨는데 여기서 사우스 대한민국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컨티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생년월일을 입력을 하면 되겠죠. 똑같이 아래 있는 컨티뉴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이거 주소 입력은 한글로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시면은 서울시, 뭐 대전이면은 뭐 대전시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저는 이제 서울시로 한번 입력을 해봤고요. 여기서 이제 서울시 이거 눌러주시고 포스탈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편번호 입력하라는 건데 우편번호는 그냥 네이버에다가 우편번호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우편번호라고 검색을 치시고 그 본인 주소를 입력하시면은 우편번호가 바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시티 같은 경우는 똑같이 본인 이제 주소지를 입력을 하면 되겠죠. 서울시면 서울, 그 다음에 대전시면 대전을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화면으로다가 넘어가게 되면은 순서대로 운전면허증, 신분증, 여권 뭐 이렇게 선택 사항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드라이빙 라이센스 운전면허증으로 신원 인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이제 드라이빙 라이센스 체크하시고 아래 이제 컨티뉴를 누르시면은 신분증 전면 뒷면을 촬영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인데요. 여기서 이제 준비가 전부 다 완료가 되셨다면은 아래 컨티뉴 신분증을 여기서 이제 직접 촬영을 할지 아니면 이제 사진첩에 있는 신분증으로다가 이제 업로드를 할 건지 이렇게 선택 사항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즉석에서 바로 촬영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 눌러주시고 아래 컨티뉴 해서 여기서 이제 허용하기 이거 누르시고 신분증 전면 사진을 찍습니다. 이어서 신분증 뒷면 사진을 찍습니다. 네, 여기까지 완료가 되셨으면은 이게 전부 다 이제 완료가 됐다라는 창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Continue 누르시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셀카 인증만 화면을 끝나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아래 Continue 누르시고 본인 얼굴 사진을 찍으면서 이제 셀카 인증만 하면은 전부 다 일단 완료가 됩니다. 셀카 인증까지 완료가 되셨으면은 일단은 신원 인증 일단 심사 단계 중으로다가 일단 확인이 되실 텐데 보통 여기 이제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사이로다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좌측 상단에 있는 이 바이넷스 아이콘을 누르시면은 지금 같은 화면이 뜰 텐데 여기 보시면 펜딩 심사 중인 것으로 나와 있고요. 보통 한 이게 이제 완료가 되시면은 펜딩으로 되어 있던 게 베리피 이제 신원 인증 완료됐다라고 인증 마크가 변하게 될 겁니다. 입금하는 방법.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신원 인증, 보안 인증까지 모두 마쳤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이제 입출금 선물 거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아주 쉽게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이제 선물 거래를 하시려면은 바이낸스로 돈을 송금해야 되겠죠. 근데 바이낸스는 이제 해외 거래소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카드 결제나 계좌 입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코인을 사가지고 바이낸스로 전송을 해야 되는데요. 전송 코인은 옛날에는 많이 쓰는 이제 리플이나 트론이 전송이 수수료가 이제 싼 점과 빠르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했었지만 현재는 이제 업비트의 테더가 상장이 된 점을 고려해서 테더 코인으로 편하게 전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업비트 거래소에 들어오셔서 상단 메뉴에 있는 거래소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우측 상단에 테더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릭, 그 다음에 이제 지정가 또는 이제 시장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바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시장가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라서 한 10만 원 어치만 테더를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누르고 이렇게 매수 확인하면은 주문이 접수가 됐고 체결이 완료가 됐을 텐데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제 투자 내역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테더가 매수가 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 테더를 바로 이제 바이낸스로 전송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상단에 있는 입출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여기 있는 테더를 클릭을 해주시고 확인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출금 신청 확인 눌러주시고 출금 네트워크는 트론 네트워크가 전송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트론 네트워크로다가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바이낸스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받는 사람 주소에다가 출금 수령하고 이제 확인을 눌러보시면은 여기 이제 받는 사람 주소에다가 그 바이낸스 주소를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이낸스를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에 있는 디포짓 입금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디파짓 크립토 선택해 주시고 셀렉트 코인에는 USDT 테더 코인 입력해 주시고 아까 선택했듯이 네트워크는 트론 네트워크 해 주시고 이세 번째에서 이제 겟 어드레스를 클릭해 주시면 바로 여기에 테더 입금 주소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복사하기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업비트로 다시 돌아가셔서 붙여넣기,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체크박스 표시해주시고 출금 신청. 인증이 되면은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출금 신청 완료가 뜨는데요. 여기서 이제 확인 눌러주시고 바이낸스에 입금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보통 걸릴 때도 있지만 보통 5분 이내로 출금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잠시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방금 이제 바이낸스에서 입금이 됐다는 알림이 왔는데요. 그럼 이제 바이낸스에 들어와서 테더가 잘 도착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낸스 우측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에 마우스를 올리고 여기 있는 에셋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좌측에 있는 스팟, 현물 지갑으로 들어가고요.
지금은 이제 전부 마킹 처리되어 있어서 여기 이제 보이는 눈 아이콘 표시를 눌러주시면 마킹 표시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테더가 들어온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성공적으로 국내 거래소에서 바이낸스로 입금까지 하는 방법을 배우신 겁니다. 자, 이제 선물 거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테더까지 입금이 완료가 됐다면 여기 이제 메뉴 상단에 보시면 여기 이제 퓨처 탭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건데요. 여기서 이제 USDM 퓨처스로 들어가 줍니다. 이렇게 이제 선물 거래 창으로다가 넘어오게 되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 오른쪽에 오픈 퓨처 어카운트라고 해서 선물 계좌를 오픈하라는 이제 문구가 뜨는데요. 여기서 이제 체크박스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해 주시고 여기 오픈 나우를 눌러 주시면 왼쪽부터 초보자, 그다음에 숙련자, 그다음에 직접 설정 이렇게 세 가지가 뜨게 되는데 순서대로 설명을 해 드리자면은 초보자는 레버리지를 5배에 숙련자는 20배, 직접 설정은 최대 125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하실 분들은 직접 설정을 선택하신 후에, 예, 오픈 퓨처 어카운트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 전부 다 받아주시고, 넥스트 전부 다 눌러주시면은, 스타트 트레이딩 요걸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선물 거래가 처음이시라면은, 선물 거래에 대한 퀴즈를 푸셔야 되는데 여기 우측 하단에 선물 퀴즈를 시작하기를 눌러주시고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정답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1번에 2번, 2번에는 3번, 그다음에 3번에 2번, 4번에 1번, 5번에 3번, 6번에 1번, 7번에 2번, 8번에 3번, 9번에 2번, 10번에 2번, 11번에 3번, 12번에 2번, 13번에 1번, 14번에 1번인데, 뭐, 이렇게 방금 정답이 틀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답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냥 손쉽게 퀴즈를 푸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퀴즈까지 완료가 되셨으면은 이제 이 선물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방법은 아까 테더로 옮겼던 현물 지갑에서 선물 지갑으로 테더를 옮겨야 선물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잔고가 방금 이제 서비스를 받았던 0.18 USDT를 제외하고 보면 거의 0 테더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로다가 확인이 되는데 선물 계좌로 테더를 옮기시려면은 바로 옆에 있는 이 양방향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여기 Feed and Spot 현물 지갑에서 USD and Future 이 선물 지갑으로 테더를 옮겨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Amount Gas 옆에 있는 Max 버튼을 눌러서 옮겨주신 다음에 Confirm을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다시 보시면 지갑 잔고에 테더가 들어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기본적인 매뉴얼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부분들만 알아도 이제 선물 거래 하시는 데 있어서는 뭐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고요. 자, 우선은 격리 교차에 대해서 이제 먼저 안내를 해드릴 텐데 여기 이제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크로스 교차, 그다음에 이제 아이솔레이트 격리 이두 버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말 그대로 이제 아이솔레이트 격리는 내 시드를 격리시켜서 증거그룹으로만 활용을 한다는 뜻이 고 크로스 교차 같은 경우에는 내 전체 시드를 증거금으로 활용을 한다는 건데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아이솔레이트 같은 격리는 본인이 결정한 금액만큼을 이제 증거금으로 정해서 선물 거래를 하는 것이며 청산당할 때에도 본인이 결정한 증거금만 청산을 당하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전체 시드가 300불인데 포지션을 100불만큼만 격리로 들어가면은 100불만큼 손실을 보면 100불만 청산을 당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크로스 교차는 선물 지갑의 모든 돈을 증거금으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지갑에 있는 증거금을 사용하는 만큼 청산가가 여유도 있겠지만 청산가가 도달하는 즉시 모든 돈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내 전체 시드가 300불인데 포지션을 100불만큼만 교차로 들어갔을 때 청산가가 300불만큼 손실을 봤을 때 그때 이제 내 시드 전체가 청산을 당한다는 개념으로다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초보자분들은 격리와 교차의 개념을 이해를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매매에 익숙해지시기 전까지는 청산가가 상대적으로 더 여유가 있는 교차로 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저는 똑같이 이제 교차로 한번 선물 거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이제 컨펌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또 옆에 레버리지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레버리지는 최대 아까 말씀드렸던 125배까지 가능하고 이 레버리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강제 청산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라면 5배에서 10배, 최대 한 20배 정도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일단 이 레버리지 20배로 해서 한번 거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있는 게 이제 리미트, 지정가, 지정한 가격에 포지션을 진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장, 그 마켓, 그 다음에 이제 스탑 리밋이 있는데, 리미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정한 가격에 이제 포지션 진입을 하는 거고, 마켓은 지금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가격으로 즉시 포지션을 진입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영상을 위해서 빠른 거래로 마켓으로 진입을 합니다만, 지정가 거래와 시장가 거래의 수수료 차이가 크니까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라면 되도록 리미트 지정가 거래를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원하시는 수량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 50%만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료가 되셨으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바로 아래에 있는 바이론과 이제 셀 쇼트가 있는데, 바이롱은 이제 해당 코인이 오를 것이라 예상을 하고 진입하는 것이고, 셀 쇼트는 이제 해당 코인이 내려갈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하고 진입을 하는 겁니다. 저는 현 시점 기준 코인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제 분석을 한 후에 롱으로 진입, 또는 이제 셀 쇼트를 이제 누른 다음에 컨펌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 하단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이더리움 이거 서비스를 조금 받은 거를 제외하고 포지션이 생성화 완료가 됐죠. 그래서 마켓 시장가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순서대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심볼은 이제 내가 진입한 포지션 종목명이 나오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이제 사이즈 내려가, 내가 들어간 시드가 한 0.013 BTC의 가치를 가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엔트리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내가 포지션에 진입한 가격이고, 그 옆에 있는 이 브레이크이븐 프라이스라고 한국말로 하자면 이제 손익분기점 가격인데, 이 가격을 기준으로 손익분기가 잡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마크 프라이스도 이제 진입가이긴 한데, 그러면 뭐 여기 옆에 있던 그 요것들이랑 엔트리 프라이스, 브레이크이븐 프라이스랑 차이점이 뭐냐? 말 그대로 이제 진입가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진입한 가격만 이제 저기 표시가 되는 거고, 이 브레이크이번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펀딩비라고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긴 할 건데, 펀딩비랑 거래 수수료 등 기타적인 지출 비용까지 전부 다 이제 포함한 손익분기 가격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크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현재가, 시장가를 의미를 하고요. 옆에 있는 이제 LIQ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강제 청산 가격이며 해당 코인이 이 가격이 도달을 하면은 포지션이 강제 청산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진 라티오는, 이거는 이제 마진 퍼센트, 이거 퍼센테이지가 이제 100%에 도달할수록 위험도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마진 라티오가 이제 100%에 도달하거나 또는 100% 이상으로다가 이제 뭐 떨어지면, 100% 이상으로다가 올라가게 된다면 청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진은 현재 내가 들어간 포지션을 이제 테더로 표기를 해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P&L 같은 경우는 현재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마켓이랑 리밋,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건데, 옆에 있는 이제 빈칸에 금액이랑 비트코인 개수를 넣고 리밋을 누르면 이제 지정가 주문이 완료가 되고, 이제 반대로 또 옆에 있는 마켓을 누르면은 현재 이제 시장가에 있는 금액으로 바로 이제 포지션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리버스는 말 그대로 이제 내가 현재 롱 포지션인데, 만약에 반대로 내가 숏 포지션으로 스위칭하고 싶을 때이 리버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롱 포지션은 종료가 되고 숏 포지션으로 스위칭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TPSL 같은 경우는 이제 트리거 프라이스 또는 이제 스탑 리밋의 약자인데, 쉽게 말해 이제 한국말로 목표가 손절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가격대가 54,000달러 부근쯤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55,000달러에 익절을 걸어두고 54,000달러에 손절을 걸어두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아이콘을 한 다음에 지금 현재 보이시는 창에다가 이 정도의 이제 금액을 입력하고 컨펌을 누르게 되면은 바로 이제 목표가 설정 및 손절가 설정이 완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여기 이제 밑에 있는 이 화살표 버튼 눌러 보시면은, 이건 이제 수익률에 따라서 뭐 밑으로는 뭐50% 이상, 또 위로도 한50% 이상, 이런 식으로 목표가 손절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일단 영상 제작을 위해서 빠르게 시장가로 포지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펀딩비입니다. 그래서 펀딩비는 이제 롱 포지션이랑 숏 포지션이 이제 균형을 맞춰주는 명목으로 8시간마다 하루에 3번씩 수수료를 내거나 받는데요. 09시, 그리고 17시, 그리고 01시. 이렇게 시간마다 보유한 포지션 가치 대비 펀딩 비율만큼,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게 이제 펀딩비인데,
여기 남아있는 것처럼 시간도 남아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같이 양수라면은 롱포지션이 수수료를 지불하고 숏포지션이 이제 수수료를 받고, 반대로 이게 음수라면은 숏포지션이 수수료를 지불하고 롱포지션이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이제 선물 거래 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불편함은 없으실 거라 생각되고요. 혹여나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영상 본문의 링크로 질문 내용 꼭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출금하는 방법입니다. 업비트로 이제 출금만 하면 끝나는데요. 출금하는 방법은 입금한 순서의 반대로 다가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선물 잔고 옆에 아까 이제 현물 지갑에서 선물 지갑으로 이제 테더로 옮겼던 것처럼 선물 지갑 잔고 옆에 있는 양방향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이번엔 반대로 선물 지갑에서 현물 지갑으로 테더를 전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여기 바꾸기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눌러주시고 선물 지갑에서 현물 지갑으로 코인의 이제 테더를 확인하신 다음에 아래 있는 맥스 최대치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컨펌 누르고 여기 보시면은 테더 이제 선물 지갑에 잔고가 테더는 사라지게 된 게 이제 보이시죠? 그러면서 이제 좌측 상단에 바이낸스 홈 집 모양 아이콘을 눌러주신 다음 바이낸스 이제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우측 상단에 있는 사람 모양 아이콘에 마우스 올려주신 다음 SM 메뉴로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이제 스팟 현물 계정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똑같이 봤을 때 이제 보이시죠? 이게 테더가 들어와 있는 걸 보이시죠? 그럼 이제 이 테더를 업비트로 전송만 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전송 방법은 여기 이제 똑같이 여기 그 USDT 여기다가 마우스 그 SF 버튼에다가 이제 위드드로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여기 셀렉트 코인이 보이는데 여기 이제 USDT 테더를 클릭을 해주시고 주소 입력란에다가 업비트의 테더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업비트로다가 들어와 주셔가지고 입출금 누르신 다음 테더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입금했던 것과 같이 네트워크는 트론 네트워크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더 주소 복사하신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바이낸스로 돌아오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테더 업비트 테더 주소를 붙여넣게 해줍니다. 똑같이 네트워크는 TRX 트론 네트워크 확인해 주시고 똑같이 맥스 눌러주신 다음에 위드드로우 클릭.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이제 출금 확인 란이 나오고 컨티뉴 눌러주시면 맨 처음에 썼던 어센티케이터 앱이라고 해서 이제 구글 OTP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가입했었던 이메일 주소로 한 번 더 이메일 인증번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 OTP 인증 코드랑 이메일 인증 코드만 입력하면 이제 출금이 완료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보통 3분 이내로 출금이 완료가 됩니다. 자, 우선은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 이제 이어서 저희가 이제 매달 이제 진행하는 바이낸스 내 이벤트 매달 또는 이제 매주마다 바뀌기 때문에 영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이용자분들이 놓칠 수 있는 이벤트 내용들도 영상 본문에 나와 있는 소통방에 입장해 주시면 알짜배기 이벤트 내용들도 공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입장 부탁드리고, 추가로 가입만 하시더라도 치킨을 드리고 있는 이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가이드 영상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이낸스 회원가입부터 인증 절차, 코인 입출금 및 선물거래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영상 본문에 문의 링크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